책은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책이 되는데 또 책 하나를 이렇게 꿰뚫는 또 이렇게 키워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책을 지금 그 대중용 책, 전문가용 책을 빼고요. 대중용 책을 한 5권 정도 냈는데 첫 번째 책하고 마지막 책, 그게 이제 지향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양변을 함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가 늘 추구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좀 공감해 줬으면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뭐 제 개인적인 철학 그다음 또 제 개인적인 또 소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나보다 좀 더 행복한 사람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나보다는 고가 좀 고통이 좀 괴로움이 좀 줄어드는 삶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만인들과 함께 이제 공유하자고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지금은 뭐 영상도 있고 또 소리도 녹음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 글의 파급력만큼은 못하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글을 통해서 그것을 대중화하고 재변화하는 일 그게 또 제가 행사에 살면서 대중들에게 해줄 수 있는 또 뭐 대중들에게 해줄 수 있는 뭐 유일한 유일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중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인 걸로 그렇게 이제 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뭐 우리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중도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중도라는 말은 뭐 가운데 애매모호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양쪽을 같이 보면서 뭔가 좀 그것을 갖다가 다 포섭하면서 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대안이 있는 것.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 비판은 잘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는 잘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 제시 이것이 이제 안 되다가 보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이 관념론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버리고 또 뭐 회색주의자. 회색주의자. 제가 지금 회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회색주의자는 뭐, 자기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 이야기하면은, 예, 맞네요. 또 저 사람 이야기하면은 또, 예, 맞네요. 두 개가 서로 대립돼가지고 같이, 한 면 안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도, 예, 맞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줏대 없는 사람. 이제 뭐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주의자 우르르 쏠리는 방향으로 이쪽 패거리가 좀 많고 주장하는 사람이 강하면은 거기 가서 또 이쪽 내 소신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그렇죠 사람 많이 모이는 쪽 가면 제일 안전하죠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휩쓸리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또 그런 또 줏대가 없는 또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우리 뭐 양신론자 그러지. 그래, 네 말도 맞다. 또 그래, 네 말도 맞다. 또 양비론자, 너도 틀렸어. 그건 아니야.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교의 그 중도 이론, 양변을 함께 봄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의 제3의 대안 이건 이제 만들기. 그 다음에 그런 대안들을 갖다가 좀 보편화시키고 또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듣는 대중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겠죠. 보편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양변을 같이 보면서 새로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제시할 때 그것이 또 그 보편성과 대중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1과 2 딱 그 두 개로 이제 움직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주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음과 양 그렇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통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라고 하는 사람과 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나는 거죠. 양변인 거죠. 안 만나면은 남자는 그냥 남자로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구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다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 그런 삶이 예, 전혀 뭐 의식하지 않고 또 그런 삶에 대해서도 또 주변을 보는 눈길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대하다가 보니까 예, 남은 남, 여는 여 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알겠지만 가까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과 여의 예, 중도 예, 그게 이제 결혼인 거죠. 가족을 만드는 것 예, 전혀 이제 다른 삶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생이 예, 서로 이제 양보하고 그건 이제 결국 뭡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중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서로 이제 양보하고 잘 양보하면 뭡니까? 예, 얼마 전에 영화의 주인공 예,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예, 그 아주 오래된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번역해가지고 예, 니마 제 강물을 건드지 마오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그 나이 90이 되면 서로 존댓말을 썼대요. 예, 참 대단한 거죠. 조금만 친해지면 우리가 편안하다고. 존댓말 말이 길잖아요. 경제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서로 이제 이렇게 존대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름 이제 문화를 이렇게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남녀 관계가 중도가 안 됐을 때는 뭡니까? 예, 뭐 다시 갈라지든지 예, 둘이서 뭐 또 타협을 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가족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또 가족이 구성이 되면서 또 뭐 또 밑에 또 애들이 또 결혼을 하고 예.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뭐예요? 예. 며느리도 보고 예. 또 딸도 뭐 같이 살고 농경 시대 때는 이제 대가족을 이렇게 이제 구성하면서 이제 살았죠. 예.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예. 딸하고 며느리가 둘 다 뭐 소중한 사람은 틀림없지만 이게 참 뭐 사람의 심리를 가리기 그렇잖아요. 예. 이제 딸한테 아무래도 예. 점수를 좀 두게 되고 예. 며느리한테는 상대적으로 이제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 이제 점수가 있기 마련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중도의 균형이 이제 깨져 버립니다. 예, 그걸 이제 대표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예,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예, 딸을 내보낸다. 예, 이제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중도가 깨져 버린 거죠. 예, 그것이 이렇게 이제 깨져 버리다 보니까 예, 이제 21세기에 예, 며느리가 예, 복잡한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버린대요. 이름이 복잡한 아파트. 할머니가 발음할 수 없는, 시어머니가 도저히 발음할 수 없는, 예,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참 이렇게 있는데, 예, 결국 이제 예, 내가 농경시대 때 그런 차별적인 예, 중도를 갖다가 함께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물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나도 모르게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예,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치우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5, 600년 흘러가지고 이제, 아파트 시대에 이제 그런 이제 예, 과보를 이렇게 이제 받게 이제 되는 거죠. 예.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예, 어머니와의 관계도 관계지만 뭐 이제 뭐 올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신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관계 부족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이야 뭐 이제 핵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이처럼 한 가족 안에서는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다 이렇게 나가서 살지만 그 전체적인 틀은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있겠어요?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 예. 함께 뭡니까? 이제 갈등이 이제 자꾸 예, 대가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한편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죠. 예. 시어머니가 누구 핀을 들고, 예, 올케가 누구 핀을 들고, 예, 또 시누이가 누구 핀을 들고,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가족을 구성하면서 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이제 많을 겁니다. 예. 병원 갈 때 이제 뭐 아들주도 가까이 있고 딸내주도 가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며느리를 부를 때도 있지만 딸이 편하니까 또 딸을 부르는 거죠. 딸을 부르니까 처음에는 뭐 딸이 그날 시간이 좀 있고 컨디션이 좋고 네. 뭐 엄마도 좀 보고 싶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되게 바쁜 일이 있는데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아니 그럼 왜 올케를 나놓고 내한테 전화하는 거냐? 나 출가 외인인데. 그런 소리가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예, 그래 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뭐 예, 얼굴을 맞대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전화 하나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속담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예. 어느 그 여성 그 잡지 그 편집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천수를 다 누리시고 예. 그렇게 이제 또 그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예. 그 이제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같이 그 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예. 그래서 자기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
신도 이렇게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 다정한 자매처럼 언니 동생처럼 예, 그동안 이제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든 갈등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이제 그 이후에 관계가 다시 재설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예요? 관계의 이제 중도성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제일 마지막 말이 참 이렇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아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갖다 유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그게 이제 중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이거 생전 중도가 안 되고 사후 중도가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조금 뭐 내가 사후 상관없이 이제 뭐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돼서 이렇게 회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가족도 가족을 잘 구성하고 또 그 가족이 또 엄청난 또 가족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관계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고 처음에는 뭐예요? 남자라고 하는 단 자연인 하나, 여자라고 하는 자연인 하나가 이제 중도로부터 시작됐는데 예, 거기서부터 이제 가지를 계속 쳐나가면서 예, 순간순간 상황마다 이제 중도를 만들지 않으면은 예, 이 갈등을 이제 해소할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정말 예, 가족을 갖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중도의 실천인 거죠. 바로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좀 더 무난한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저 집은 큰 소리 안 나고 잘 사는 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요. 예, 그 중도가 이제 잘 안 되면 뭐예요? 목소리가 이제 단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단밖으로 나가가면서 저 집은 가끔 큰 소리가 예, 창문 밖으로 나오더라든지 이런 소리를 이제 듣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 하나하나를 갖다가 구성해 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중도가 되지 않으면은 예, 아주 그 사회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예, 이거 하나 뿌려가기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우리 이제 부사님 중심으로 이제 얘기해서 우리 거사님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뭐 우리 이제 그 현대에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남자들이 모여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군대 이야기라네요. 예. 그리고 제일 듣기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네요. 그다음 두 번째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라네요.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예, 우리 그 뭐죠 명랑은 제가 봤는데 다른 영화는 별로 이제 뭐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못 봤는데 요새 이제 천만 넘어간 것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본 게 이제 명랑입니다. 예, 명랑인데 예, 그 이제 명랑을 보러 가면서 그게 아주 이제 재미난 게 하나 있대요. 예, 이제 조선 수군이 이제 거의 뭐 괴멸을 했습니다. 괴멸을 하니까 예, 서울에서 이제 장계가 내려오기를 육군에게 복속시켜라. 지금 생각하면은 수군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군대 체제인데 저걸 육군한테 집어넣으라고 이제 장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조선시대 편제는 뭐 육군 안에 해군이 들어있었나? 육군 안에 수군이 들어있었나? 뭐 필요하면 아무나 그냥 예, 배 튀우면 그게 수군이 되고 육지에 있는 사람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이 예, 육지로 내려오면 육군이 되는가? 예,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예, 근대에 오면서 이제 전쟁,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육군이라는 개념, 예, 해군이라고 하는 개념, 이래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전쟁을 하고 육지에서 전쟁을 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자꾸 전쟁을 해보다 보니까, 예, 육군이 할 수 없는 전쟁이 있고, 해군이 할 수 없는 전쟁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이 두 개를 갖다가 좀 통합할 수 있는 군인이 뭐가 이제 자꾸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뭐, 해군도 아니면서, 예, 육군도 아니면서, 그 뭔가의 제3의 군대,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병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병대는 어떻습니까? 육군도 잘 이해하고 해군도 잘 알고 그러면서도 육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고 예. 이제 군인으로 치면은 육군과 해군을 갖다가 중도적으로 이렇게 통합해놓은 그런 군대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이제 중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예. 이제 이런 거죠. 예. 대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꾸 중도 양변 그러면 예, 양변을 포함해서 뭐 어떻게 같이 보라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그야말로 관념론에 떨어지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예,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나 이제 대안들이 이렇게 이제 부족하다고 보니까 그런 일이 이제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면서 그럼 요 좀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좀 이렇게 많이 모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책 안에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이제 가능한 한 집어 넣으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그 김포에 가면 그 이사단이라고 있거든요. 해병대 사단입니다. 거기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거기 이렇게 한번 그 위문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걸로 이제 한번 가게 돼가지고 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그 속하게 돼서 이제 한번 가게 됐는데 예. 가니까 이제 당신네들 그 지키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한강 하구까지 육군이 다 관리한대요. 수십 개 사단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관리하려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 김포 그 바닷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백령도까지 일개 사단이 휴전선보다 더 긴 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저는 이제 그때 아 이거 뭐 해병대가 뭐 하나 그랬더니 그거 하는 것만요. 물론 이제 뭐 당신네들 그 자부심이 들어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양군들 갖다가 포섭하면서 또 나름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양군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시면서 아주 힘주어가지고 얘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 사단이 아마 김포 해병대 2사단일 겁니다. 뭐 한강 하구부터 백령도까지 뭐 키로 수가 동해에서 서해까지 보다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단일 하나의 사단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뭐 윤선도 뭐 오가라고 하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대나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게 중도예요. 식물학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카네. 나무가 애라네요. 대나무가 또 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딱딱한데 어떻게 풀이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라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풀이라는